안녕하세요. 포레스트 김입니다. 요런 모자들 많이 보셨겠죠? 예. 뭐, 일명 회오리 무늬 모자인데, 요렇게 또 정수리 부분에 꽃무늬 하나 넣었을 뿐인데, 왠지 훨씬 더 이제 엣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무늬를 넣어서 뜨는 법과 좀 더 또 모자를 썼을 때 예쁜 쉐입이 어떻게 하면 나올까 그런 형태 잡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실은 요번에 이프라는 면사 요거로 뜰 거고 한볼 반 정도면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코바늘은 3호 썼고요. 요런 이제 표시핀 몇 개 있으시면 이제 충분히 떠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좀 진행을 제가 좀 빠르게 해드릴 건데 왜냐면 뭐 규칙이 있습니다. 모자가 이제 이게 늘려지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 시작하는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좀 충분히 누구든 이해를 하시고 뜨실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여기 모자 꼭지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떠볼 건데 뭐 이것도 아주 쉽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지금 모자를 두 개 정도 뜨면서 물론 개인의 성향 차이가 있겠지만 요거는 살짝 정수리 부분이 동그랗게 좀 솟아 있고요. 요거는 조금 더 늘려서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윗부분이 납작한 형태인데 모자를 썼을 땐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 요렇게 조금 솟아 있는 모자가 훨씬 좀 얼굴이 작아 보인다 그럴까요? 좀 더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런 형태, 요런 쉐입을 지금 좀 보여드릴 거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이 실 굵기에는 꽃잎의 수가 실의 굵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꽃잎을 9장을 만들었고요. 실의 굵기에 따라서 실이 가늘어질수록 꽃잎은 덜 만들어야지 이 각도가 맞는 것 같고요. 실이 굵어질수록 꽃잎은 꽃잎수를 조금 더 해주셔야 이 퍼지는 모양새가 맞게 나와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직링을 해서 꽃잎을 만들어 줄 거고요. 저는 매직링은 실끝을 손에 잡으시고 그냥 손가락 두 개 정도에 한 바퀴 감아 주십니다. 그대로 그냥 이 원 모양을 빼시고 바늘을 앞쪽에서 넣어서 긴 실을 데리고 나오시면서 바로 코로 연결해 주시죠. 연결해 주시고요. 예. 꽃잎이 나오기 전 여기 한길긴뜨기로 이렇게 토대를 만들어 줬는데요. 한길긴뜨기 사이사이에 사슬 하나씩 줘서 아홉 세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기둥코를 하나, 둘, 세 코 떠주시고 옆으로 꺾어지는 코 한 코 해서 네 코를 세워주시고요. 한번 감아서 긴뜨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감아서 둘 나눠 빼시는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요거를 지금 기둥까지 포함 두 세트 한 거고요. 아홉 세트를 해주십니다. 셋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한 세트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까지 해주시고요. 실 끝을 쭉 당겨주시면서 모아주시죠. 끝까지 당겨주십니다. 이렇게 당겨주시고 여기 맨 처음 시작에 하나, 둘, 셋, 넷 코 떴었는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서 빼뜨기로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시고 저는 여기 첫 번째 칸에 바늘을 넣어서 한 번 더 빼뜨기로 자리 이동. 이렇게 해줄 거고요. 왜냐면 꽃잎이 요 사이사이에 이제 생겨질 거고요.
꽃잎이 역시 9장이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기둥코 꽃잎도 한길긴뜨기로 할 거기 때문에 기둥코 3코 떠주시고요. 한길긴뜨기 3코씩 모아줄 건데 여기는 기둥코가 있기 때문에 한길긴뜨기를 2코만 반뜨기로 모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뜨담한 상태 다시 감고 뜨담한 상태를 반뜨기 반뜨기 2개 모아서 기둥코까지 3개를 한 번에 쭉 빼주시고요. 하나, 둘, 세 코를 떠주시고 옆칸으로 옮겨주십니다. 감봉 감고 옆에 칸에 그냥 풍덩 반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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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세 코를 모아서 빼주시고 사슬 3개 떠주시고요. 다시 옆에 칸 반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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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쏙 빼주시고 하나 둘셋 이렇게 사이사이마다 꽃잎을 9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3개 쏙 빼주시고 사슬 3개 둘, 세 개, 쏙 빼주시고, 하나, 둘, 세 개. 둘, 세 개, 쏙 빼주시고. 반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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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빼주시고. 둘, 세 개, 빼주시고. 반뜨기, 반뜨기, 반뜨기. 한 번에 모아 빼주시고, 역시 첫번 꽃잎에 붙이기 전에도 사슬 세 개를 떠주셔야겠죠. 사슬 세개 떠주시고요. 여기 첫머리 코죠. 첫머리 코. 첫머리 코에 빼뜨기로 붙여주겠습니다. 쏙 붙여서 이런 꽃이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바로 이제 예, 요 무늬로 연결해서 뜰 건데요. 역시 저는 이것도 빼뜨기로 붙이거나 하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선이 있으면 조금 그 부분이 어색할 거고요. 저는 그냥 빙글빙글 돌려 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여기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서 짧은 뜨기 세 코를 이 칸에 해주겠습니다. 기둥코는 세우지 않겠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뜰 거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려서 뜰 거기 때문에 기둥코는 세우지 않고 바로 짧은 뜨기 하나, 둘, 세코 해주시고요. 여기 라인을 해주셔야겠죠. 거기는 사슬이 두 코입니다. 하나, 둘. 다음 칸으로. 짧은뜨기 하나 둘셋 이렇게 진행을 해주실 건데 여기 시작 부분에 표시핀으로 시작이 여기 부분이다라고 알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핀으로 예, 표시를 좀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잎이 9개니까 9번을 이렇게 사슬 2개 떠주시고 사이 사슬 3코 있는 곳에 짧은뜨기도 3코 떠주시고 꽃잎을 건너갈 때는 사슬 2코 해서 다음 칸 짧은뜨기 3코 사슬 2코 다음 칸 넘어가시고요. 짧은뜨기 3개 사슬 2개 짧은뜨기 셋 두 개, 셋, 두 개, 셋, 두 개. 여기가 마지막이 되겠죠? 셋, 사슬 두 개까지 뜨시고요. 이제 여기서
빙글빙글 돈다고 했으니까 빼뜨기로 붙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여기 아까 짧은뜨기 3개 해줬던 첫머리코, 예, 첫머리코에 그냥 바로 시작을 해주십니다. 짧은뜨기를 3개 위에다 그대로 올려주시고요. 여기 사이에 하나 걸어서 이번엔 짧은뜨기가 나란히 4코가 되는 거고요. 사슬 두 코는 그대로 떠주십니다. 그리고 머리코부터, 첫머리코부터 하나, 둘, 세개 그대로 올려주시고 사이에 하나 더해서 4개씩 다시 사슬 두 개는 그대로 짧은뜨기 머리코 위에 그대로 올려서 짧은뜨기 3코 그대로 떠주시고 사이에 하나 풍덩 4코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는 거죠. 사슬 두 개, 다시 첫머리코부터 하나, 둘, 셋, 풍덩 네 개, 사슬 두 개, 하나, 둘, 셋, 사이에 풍덩, 하나, 둘, 셋, 사이에 풍덩, 하나, 둘, 셋, 사이에 풍덩, 사슬 두 개. 이렇게 한 바퀴 그대로 돌려주시고요. 둘, 셋, 사이에 풍덩, 사슬 두 개. 여기까지가 두 번째 바퀴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넷까지 사슬 두개 떠주시고, 이제 세 번째 단이고요. 똑같습니다. 여기 첫머리코부터 그대로 네 코가 아까 네 코였으니까 지금은 네 코를 다 얹어주시고 하나 더 나갈 거니까 다섯 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사이에 풍덩 역시 똑같고요. 이렇게 머리판을 이제 돌면서 늘려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번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늘어서 또 다섯 코가 될 거고요. 짧은뜨기가.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슬 두개 하면 이제 네 단째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네 단째는 또 이번에 여기 첫 머리코부터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가 되겠죠. 이제는 이렇게 그대로 진행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시고 여기 사이에 사슬 해준대 여기에 넣어서까지 이렇게 뜨게 되면 이제 여섯 개가 될 거고 사슬 두개 뜨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늘려가면서 어디까지 떠주실 거냐면 이렇게 하면 바닥에 놓았을 때 판판하게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성인 여자 머리둘레가 54에서 조금 크다 싶으면 56 정도, 물론 뭐더 작은 두상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요. 이제 그걸 감안했을 때 조금 작다 싶게 이제 머리둘레에 뭐 예를 들어 뭐 원지름을 뭐 원주율을 뭐 곱해서 머리둘레를 계산한다 치면은 거의 뭐 17 이상을 떴을 때 머리둘레가 나와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쉐입이 약간 좁았다가 서서히 넓어지는 약간 그런 형태의 모자가 썼을 때더 쉐입이 예뻤던 것 같아서 조금 적지 않나? 지금 내려가도 되나? 할 정도에서 내려갈 건데 저는 그 기준을 13cm로 하겠습니다. 13cm.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간을 관통해서 이렇게 지름이 13cm 정도만 될 때까지 이 규칙으로, 같은 규칙으로 쭉 늘려가면서
떠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단수로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 떴더니 딱 13cm 이 정도 나와집니다. 이렇게 재었을 때 13cm 됐고요. 여기 정도에서 물론 여기서 뭐한단 정도 덜 떠서 더 뾰족하게 이제 머리 꼭지를 정수리 부분을 세워주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 조금 이제 여기 한칸 걸려 늘려주는 식으로 한 바퀴 정도 늘려줄 건데요. 그러니까 두 단에 걸쳐서 아웃코를 늘리겠다는 얘기겠죠. 지금 한 바퀴에 아웃코씩 늘어나고 있었던 거를 두 바퀴에 걸쳐서 조금, 그러니까 느슨하게 늘려준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줄 거고, 지금 보면은 여기 약간 이런 무늬의 형태를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각이 집니다. 그쵸? 모서리 진 부분이 생겨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걸러 늘려줄 때에는 여기 중간에 약간 밋밋한 부분에서 두 코를 넣어주면서 늘려주는 걸로 그렇게 해줄 건데, 한번 걸러 늘려주고 그냥 지나가고, 늘려주고 그냥 지나가고, 늘려주고 그냥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두 바퀴를 돌아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홀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코 건너서 예,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늘려줄 건데, 지금 이미 첫 코서부터 이렇게 떠주는 것 자체가 한 코를 늘려주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걸안 나갈 게 아니고, 저는 요거 나가주는 건 나가주되, 예, 여기에서 한코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여기에서 밀려나는 거죠. 여기는 계속 나가는 거. 그거는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여기는 그대로 해주되 여기를 덜 나가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모양은 지금 여기를 건너서 첫 코는 지금 뜨지 않고, 그리고 지금부터 건너서 요거는 첫 코는 건너뛸 거고요. 두 번째 코부터 이렇게 넣어서 뜨되 그 중간 부분에서 대략 저는 셋, 넷, 한 다섯 코째에서 하나 더 넣어주는 걸로 늘려주겠습니다. 앞에서 여기서 안 늘렸고요. 여기에서 늘려주면서 다른 건 똑같이 여기. 하나 나가는 거 사슬 두 코에서 하나 나가는 건 똑같이 나가줄 거고, 사슬 두코 떠주시고요. 여기가 늘린 칸이라면 여기는 그대로 떠줄 건데, 역시 똑같이 이 첫머리 코부터 뜨는 게 아니라 두 번째부터 뜨겠습니다. 첫머리부터 뜨는 게 아니라 두 번째부터 떠야 코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코부터 떠주되 뒤로 나가는 건 똑같이 나가주십니다. 여기까지 뜨고 여기 사슬까지는 그대로 나가주시고요. 사슬 두개 떠주시고, 요거는 그대로 떴으니까 여기는 또 늘려줘야겠죠? 여기도 역시 하나 건, 여기 첫머리 코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두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냥 두 개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넣어서 늘려주시고, 그대로 또 끝까지 이렇게 거는 코까지 했으면 사슬 두 개. 여기에서 늘렸으니까 여긴 또 그냥 가야겠죠. 한 코, 여기 첫머리 여기 띄고 두 번째부터 들어가 주십니다. 하나, 여기는 늘리지 않고 뜨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있는 코 뜨시고요. 여기 거는 코까지 떠주시고, 그러면 여기는 안 늘렸으니까 또 늘려주시고요. 역시 하나 떼고 이렇게 들어가 주십니다. 둘, 셋, 넷,
다섯 번째 두 개. 이렇게 또 늘렸으면 그대로 역시 하나 떼시고 또 여기는 그대로 역시 하나 떼고 그냥 이제부터 쉽게 하나 떼고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탱 부분에 늘릴 때에만 이제 앞자리에 넣어줄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나 떼고, 예, 그대로 내려가는 부분까지는 앞에서 하나 떼고 중간에서 늘려주는 걸로 늘려주겠습니다. 여기 그냥이니까 여기 또 늘려줘야겠죠. 역시 하나 떼고 들어가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역시 두 개, 두개 넣어주시고, 두코 넣어주시고 이랬더니 이제 늘리고 안 늘리고 늘리고 안 늘리고 했더니 역시 한 바퀴가 돌아졌고요. 여기까지 똑같이 사슬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홀수 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늘렸으면 여기 안 늘리고 늘리고 안 늘리고 늘리고 안 늘리고 이렇게 또 바꿔져서 돌게 됩니다. 바꿔져서 해서 여기는 또 그대로 역시 뜨는 건 똑같고요. 역시 뜨는 건 이제부터 계속 여기 아래 부분까지 계속 앞에 한 코는 떼고 들어간다고 했고요. 앞에 한코 떼고 두 번째부터 똑같이 떠주십니다. 여기는 안 늘리고 그냥 또 지나가 주시고 늘려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칸 건너 늘려 주기를 두 바퀴 돌면서 다른 때에 한 단에 한꺼번에 아홉 코를 늘려 줬다면 지금은 두 바퀴에 걸쳐서 아홉 코를 늘려 주고 있고요. 약간 스무스하게 내려가도록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또 늘려 주는 걸로 마지막 아홉 번째가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역시 두코 넣어주시면서 예, 늘려주시고 자, 이렇게 살짝 이제 아까 판판했던 게 살짝 꺾여 내려가집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그대로 3단 내지 5단 정도 떠보겠습니다. 그대로 늘리지 않고 그대로 뜨겠다는 거는 이제 깊이가 생겨지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에 얹어보면서 맞춰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상이 작으신 분은 괜찮나? 네. 이렇게 모양이니까 어느 정도 머리에 눌러서 들어갈 때까지 이제 해보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중간이고 어디고 늘리는 건 없고 한코 떼고 두 번째부터 그대로 떠주시는 거예요. 한코 뗐다 그래서 코가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둘, 예를 들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 하나 앞서는 거 똑같고요. 12, 짧은뜨기 12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 건너서 또 하게 돼도 12개, 12개, 12개씩. 그래서 사슬 2개 해주시고, 여기도 한코 떼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겠죠? 사슬 2개 뜨고, 이렇게 12개씩,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3단 내지 5단, 약간 깊이 있게, 12코로 거기까지 쭉 뜨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두 단은 하나 걸러 이제 늘려주는 걸로 두 단은 뜬 거고,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더 내려떴더니 이렇게 약간 예, 모자 형태감이 생겨졌죠. 이제 이런 형태에서 뭐 자신의 머리에 이제 이렇게 눌러 써볼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써봤을 때 지금 저한테는 이제 이게 조금 작고 한번 정도 더 늘려줘야겠다는 이제 그런 치수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그대로 뭐 아직 확신이 없는데 맞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태에서 그대로 더 내려오셔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정하셔도 늦지 않고요. 저는 여기에서 늘려주고 그냥 두고 늘려주고 그냥 두고 이렇게 두번 정도 더 해주면서 늘려주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아까랑 똑같죠? 하나, 둘, 셋, 넷. 이번엔 다섯, 여섯 번째에서 두코 넣어줄까요? 여섯 번째에서 두코 넣어주고, 그대로 또 떠주시고요. 여기까지 뜨는 건 똑같겠죠? 사슬 두개 떠주시고 여기는 그대로 넘어가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걸러 늘려주는 거를 두 바퀴를 떠주면서 아홉 코를 늘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는 그냥 지나가고 사슬 두개 떠주고 여기에서는 또 늘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두 개. 또 여기는 그대로 지나가 주시고, 이렇게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예, 두 단에 걸쳐서 아홉 코 늘려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또 내려가 주겠습니다. 그대로 내려가 주면서, 내려가 주면서 어디까지 이제 약간 푹 썼을 때, 귀 있는데, 귀, 자신의 귀에 닿을 때까지 쭉 내려떠 주시면 되고요. 그런 길이의 차이는 약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써보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잘 맞게, 예, 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귀 있는 데까지 쭉 이제 저는 여긴 그냥 지나갔고요. 여기에서 또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는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13cm 뜨시고 여기에서 한번 걸러 그러니까 두 단에 걸쳐서 아홉 코 늘려준 거죠. 그렇게 늘려주고 다섯 단더 떠주고 여기서 또한번 걸러 늘려주는 거를 두 단에 걸쳐서 그러니까 아홉 코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떴고 이렇게 보시면 귀 있는 데까지 뜨시라고 했는데 다소 조금 더 깊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이고요. 여기 제가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늘린 곳에서 치면 한 8cm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깊이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표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약간 깊게 해서 뒤가 오히려 이 꼭지 부분이 조금 머리에 딱 붙지 않고 남을 정도가 더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만들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 정도에서 또 이제 챙을 늘리기 시작할 거고요. 지금 여기처럼 두 단에 걸쳐서 아홉코 한번 스무스하게 늘려주면서 매단 늘려주는 거를 이제 또 반복할 겁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 늘렸던 것처럼 여기 중간에 한번더 이렇게 늘려주시는 거, 한번 걸러서 늘려주시는 거를 제가 여기서 또 살짝 두 바퀴에 걸쳐서 아홉코만 또 늘려줄 거고요. 한번 걸러서 늘려준다는 의미고요. 이렇게 늘려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매단 늘려주는 거를 하면서 챙을 내가 필요한 넓이까지 조금 넓혀줄 건데요.
늘려줄 건데요. 이렇게 쭉 지금 한번 늘렸으면 한다는 그냥 지나가고 또 늘려주고 이렇게 예, 두 바퀴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바퀴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예, 아홉 코 늘린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단 늘려주는 거를 두단 늘려주고 한단 그냥 두고 두단 늘려주고 한단 그냥 두고 이런 식으로 조금 반복해서 내가 필요한 챔 크기가 나올 때까지 조금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개인차가 조금 있는데요. 쫙 펴지는 챔을 원할 때는 계속 원하게 바닥에 이렇게 펼쳐놓고 판판하게 펴지는 그런 느낌을 봐가면서 계속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늘려주다가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전에 그래도 살짝은 예, 버킷햇식으로 모아줘야 위로 살짝 올렸을 때 이렇게 치켜드는 이런 느낌의 또 모자가 되기 때문에 예. 쫙 펴지는 순간까지 몇단 정해놓지 않아도 계속 이제 늘려주면서 모양을 만들어도 되고요. 늘려주시는 거는 물론 지금처럼 요 중간에서 이렇게 늘려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계속 그렇게 되게 되면 이쪽이 또 모서리처럼 나오게 되니까 맨 처음에 여기서 코늘림 했을 때처럼 여기 첫 코, 이첫 코는 지금 계속 이제 지나치면서 떴잖아요. 두 번째 코부터 여기 첫 번째 코부터 그대로 예, 떠주시게 되면 한 코가 또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두 바퀴 정도 또는 이제 세네 바퀴 바닥에 펼쳐놓고 쫙 펴질 때까지 예, 그대로 제가 모양을 보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코부터 이렇게 집어넣고 떠주고 역시 사슬 두개첫 번째 코부터 이렇게 매 코마다 그러니까 매단 9코씩 늘어나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뭐 짧게는 2단 아니면 이제 제가 펼칠 때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3단 정도 일단 늘려보겠습니다. 3바퀴 정도는 그대로 빙글빙글 돌면서 매단 늘려주는 거. 이렇게. 역시 무조건. 첫 번째 코부터 떠주기를. 이렇게 떠주기를 2단 내지 3단 혹은 또 4단까지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늘려주고 떠주겠습니다. 제가 미리 앞서서 조금 아까 이제 늘려주는 거 2단 내지 3단 한다고 했는데 3단 정도 해줬고 그대로 한단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요것도 미리 좀 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2단 늘려주고 한 단은 그냥 두고 저는 이제 약간 요런 규칙 예를 들어 뭐 규칙이라고 있을 건 없지만 알려드리기 쉽게 그렇게 조금 알려드릴 건데 실이 이제 여기 정도에서 저는 한 볼이 여기 정도에서 끝나갑니다. 이렇게 한 볼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챙 부분에서 특히 모자를 뜨는데 챙 부분에서 매듭이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좀 곤란하잖아요. 앞뒤로 챙이라는 거는 안쪽에서 보여지고 겉쪽에서 보여지고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매듭이 있으면 조금 안 예쁘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뜨다가 실이 한요 정도 이제 뒤에 이제 한뭐한 60cm 정도 남았을라나요? 그럴 때 실을 저는 이렇게 깔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매듭 없이 이제 묶어서 들어가지 않고 실을 넣어주고 실을 뭐 굳이 여기 끝실을 뭐 이렇게 예, 안 보이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정도로 여유 있게 예, 두신 다음에 나머지 실을 쭉 떠주시죠. 이렇게 그렇다고 여기 이제 사슬이 건너가면 조금 불편하니까 여기 정도에서 저는 이제 요 끝을 여기
지금 요게 넣고 들어간 거고요.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안 보일 정도까지 집어넣어주고, 요렇게 빼내신 다음에 이실로, 새로운 실로 바꿔주면서, 이제는, 예, 지금까지 떠오던 실을 넣고 떠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진행해주면서, 예, 실을, 굳이 뭐 끝까지 다안 보이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4코, 5코 이상 넘어가지면, 예, 이제 요 정도면 충분하게, 예, 요렇게 실이 바뀌면서 전혀 표가 나지 않게 바뀌어지게 되고요. 요 실은 이제 뭐 이렇게 뒤로 빼서 짧게 잘라주시면 되죠. 해서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실을 바꿔주신다는 거. 해서 지금부터 저는 그냥, 두 단은 늘려주고, 한단 그냥 떠주고, 늘리지 않고, 그렇게 해주면서 필요한 챙 부분, 까지 쭉 진행하고 정리해서 챙 부분은 어떻게 늘렸는지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그다음에 여기 마무리 직전까지 쭉 뜨고 예 마무리 뒷잡음뜨기로 마무리한 건데요 예이 부분 살짝 보여드리면서 이제 간단한 모자 뜨는 법예요 정도 해서 그냥 일단 뒷잡음뜨기 전까지 예쭉 뜨고 뒷잡음뜨기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뒷잡음뜨기 직전까지 저는 이제 다 돌았고요. 마지막에 저는 이제 여기 그냥 늘리지 않고 뜨는 거를 거의 3단 정도를 해줬는데, 그래서 옆에서 볼땐 이렇게, 너무 많이 말리는 거 아닌가 싶지만은, 뒷잡음뜨기를 저는 코마다 다할 거기 때문에, 뒷잡음뜨기를 코마다 다 하게 되면 훨씬 더 생각보다 펴집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일부러, 마지막에는, 이렇게 좀 많이 말리는 듯이 안 늘리고 떠주는 게좀더 나은 것 같고요. 뒷잡음뜨기 하기 전에는 옆에 코에 빼뜨기로 해줘서 이렇게 약간 높이를 맞춰주시고 기둥코 하나 세워서 제자리를 빼고 뒤로 이렇게 해서 예, 코마다 이렇게 세워서 세워서 이렇게 이걸 뒷잡음뜨기라고 하죠. 요거를 한 바퀴 다 돌아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뒷잡음뜨기에 이제 굳이 한 가지 팁이라면은 코를 빼낼 때 제자리에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그대로 세워줘야 예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뒤로 쭉 끌고 가시면 안 예쁘게 나옵니다. 제자리에서 세워서 빼주시고 세워서 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좀더좀 선이 깔끔한 그런 뒷잡음뜨기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마무리 치면서 모자는 이렇게 맞춰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뜨고 마무리된 모습 보여드리면서 예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꽃송이를 품은 모자 완성해 봤습니다. 예,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작은 차이지만 그래도 훨씬 더 매력 있다는 거, 예, 직접 해 보시면 더잘 느끼실 거고요.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 간단한 모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